섬세한 손맛과 과학적인 레시피로 요리의 맛과 질을 높인다. 재료를 가장 빛나고 맛나게 만들 줄 아는 남자, 인기 요리 연구가 김하진. 저보다도 음식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식당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주부님들도 그런데요, 그런 분들이 만드는 음식을 먹어보면서 김하진 표로 이렇게 재해석을 해서 음식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EBS 최고의 요리 비결을 보시면서 기대해주세요. 맛있는 요리에 행복 한 스푼.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인기 만점인 특별한 요리로 온 가족이 행복해지는 밥상을 만들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고의 요리 비결의 박성입니다. 자, 이번 한 주 어머니들이 밥상 차리는 걱정을 덜어줄, 가족들이 모두 다 좋아할 행복 밥상 차리는 비법 소개해드리고 있죠. 오늘도 인기 요리 연구가 김하진 선생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김하진 선생님. 네. 이번 한 주 정말 누구나 손쉽게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 밥상입니다. 주제가. 아, 그런가요? 예, 아니 지난 이틀 동안 정말 손쉬우면서도 맛있었거든요. 네. 오늘은 어떤 요리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요. 네. 견과류 매운 양념치킨하고요. 네. 북어포 무침 준비했습니다. 아, 두 개 다 정말 다 좋아하죠. 어른아이 네. 상관없이. 자, 오늘 두 가지 요리 재료부터 알아볼까요? 이젠 치킨도 홈메이드. 치킨집도 울고 갈 맛있는 견과류 매운 양념치킨과 초간편 레시피로 후다닥 만든 매콤달콤 북어포 무침. 재료 알아볼까요? 견과류 매운 양념치킨 재료는 닭봉, 다진 땅콩, 잣, 아몬드 슬라이스, 건포도, 튀김가루, 닭고기 밑간 재료는 다진 마늘, 청주, 레몬즙, 소금, 후춧가루, 양념 재료는 고운 고춧가루, 마요네즈, 다진 마늘, 다진 당근, 간장, 참기름, 설탕, 고추장, 핫소스, 건 청양고추, 토마토 케첩, 물엿, 물. 북어포 무침 재료는 북어포, 미나리. 양념 재료는 고운 고춧가루, 고추장, 설탕, 통깨, 식초, 물엿, 간장, 참기름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요리, 견과류 매운 양념치킨과 북어포 무침. 재료 준비 끝! 자, 요즘 치킨 뭐 판매량이 네. 막 계속 늘고 있다는데. 아니, 그런데 너무 네. 비싸요. 그렇죠. 우리 네. 어머님들 다 아시죠? 네. 아니, 이게 한 마리 시켰는데, 한 마리인지 이게 도대체 반마리인지 모르겠고, 가격은 또 왜 이렇게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집에서 이렇게 양념치킨 네. 만들면 얼마나 아이들도 좋아하고. 좋죠. 그래서 네. 먼저 소스 만드는 것부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네. 이건 토마토 케찹. 네. 네,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네. 토마토 케찹 분량대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넣는 게 뭐냐면, 네. 이제 물엿. 네,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 소스 이렇게 잘 배워두셨다가요, 이렇게 집에서 활용을 하시면 좋은데.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물입니다. 네. 분량의 물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네. 좀 들어가는 게 많아요. 네. 그래도 들어가는 게 많으면서 그래도 좀 더 이렇게 비법이 들어가 있는 게 좋겠죠. 그럼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저기 마요네즈. 네.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넣는 게 뭐냐면 고추장도 조금만 넣을게요. 고추장하고 네. 토마토 케첩하고 이게 찰떡궁합이에요. 잘 어울립니다. 네, 여기다 이렇게 네. 넣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넣는 게 뭐냐면 이건 설탕. 네, 왜냐면 좀 단맛이 있어야 아이들도 좋아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고운 고춧가루. 네.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고운 고춧가루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참기름. 참기름. 네, 여기다 넣어주시고. 그래서 이게 소스를 끓여놓으셨다가 또 다음에 쓰셔도 돼요. 요건 네. 간장, 이렇게 간이 돼야 되니까 넣어주시고요. 그렇죠. 요거는 당근, 송송 다진 거. 다진 거. 네, 당근 여기다 이렇게 네. 좀 넣어주시고요. 어허. 그 다음에 이제 넣는 게 뭐냐면 다진 마늘. 마늘.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핫소스. 네. 또 넣어주세요. 왜 핫소스 조금 사기 좀 적어 하면은 이렇게 피자 같은 거 혹시 시켜다 먹고 거기다 남은 것도 쓰셔도 되거든요. 그거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끓이시면 되는데요. 네. 튀기면서 요건 끓이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고춧가루는 요거 빼놨네요. 예. 아유, 어떡할. 이게 건 청양고추, 마른 거. 아. 네, 요게 들어가야만
매콤하면서도 그 맛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송송 썰었어요. 시제거하고 네. 이렇게 넣어주세요. 요새는 매운 음식이 뜨잖아요. 떠요. 네. 네. 아. 그래서 요거를 제가 게스트테이블 있는 데로 옮겨놓고 다시 칼도마 있는 데로 와서 닭고기 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불어 올려놓으면 되는 거죠? 네, 올려놓고 네. 지금은 안 틀었어요. 그런데 네, 네. 제가 칼도마 있는 데에서 다시 닭고기 양념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자, 이제 닭고기 양념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게 어떤 거냐면 어깨봉. 어깨봉이에요? 네네. 오. 왜 이렇게 일명 미니 닭다리라 그러는데 네, 닭다리는 아니고요. 닭봉. 닭봉. 네, 그리고 뭐 닭다리도 가능하고 네. 뭐든지 다 가능한데요. 그런데 조금 제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왜 네. 이렇게 닭고기 살로만 하는 건 있죠. 네. 그런 건 좀 맛이 덜한 것 같아요. 뼈가 들어가 있어야 맛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살로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네. 닭봉이나 네. 어깨봉, 그러니까 어깨봉, 네. 그다음에 닭다리, 닭날개 네. 뭐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가슴살하고 안심은 이런데 사용 안 하는 게 좋잖아요. 네. 퍽퍽하니까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넣을게요. 네. 자,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500g이에요. 그다음에 이 견과류는 이따가 나중에 뿌릴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앞에로 내려놓고요. 네. 여기다 양념을 할게요. 네. 이게 뭐냐면 레몬즙. 레몬즙. 닭고기에 이렇게 레몬즙을 집어넣게 되면 닭고기 특유의 냄새도 없어지지만은 이 레몬즙이 이렇게 닭고기를 굉장히 부드럽게 해줘요. 연육작용. 네, 이렇게 네. 해주고요. 만약에 없으면 식초를 넣으셔도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술글이나 맛술 같은 걸 사용하셔도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요건 다진 마늘. 이렇게 넣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후춧가루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소금은 조금 밑간이 될 정도로만. 왜냐면 또 소스가 있으니까 아직 조금만 이렇게 넣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걸 먼저 이렇게 조물조물 주무를게요. 네. 그래서 요거는 재워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두셔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놓게 되면은 굉장히 맛이 괜찮은데요. 옛날 사람들은 네. 왜 이렇게 닭고기에다가 식초하고 설탕물에 재웠다가 그냥 튀겼어요. 식초하고 설탕물에 넣어놨다. 네. 이렇게 물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요. 네. 식초하고 설탕을 너무 달지 않게 해가지고 네. 거기다 이렇게 담궈놓으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저보다도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닭고기를 튀게 되면 네. 옷도 안 입혀요, 그거는. 그대로 노릇노릇한데 그 닭고기를 먹어보면 부드러우면서도 단맛이 약간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맛이 좋더라고요. 식초가 부드럽게 하고 설탕이 달게. 네. 예전에는.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걸 활용을 해서 레몬즙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넣는 게 뭐냐면 튀김가루. 반죽을 해서 넣는 게 아니라 그대로 넣어주세요. 요 튀김가루. 그냥 날 튀김가루예요. 아무 간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바삭거려요. 근데 여기에다 일부러 녹말가루 같은 걸 집어넣고 그러면 너무 딱딱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다 입혀졌어요. 근데 이게 튀기고 되면 옷이 굉장히 얄팍하게 입혀져 있어요. 왜 우리가 양념튀김이라든가 뭐 후라이드 치킨 같은 걸 먹으면 네. 옷이 두껍게 묻어 있잖아요. 부담돼요, 그게. 속은 것 같아. 아, 이게 껍질이 이만하고 네. 안에 살은 쪼꼬미고 네. 그다음에 뭐 닭 껍질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그걸 벗겨내고 먹으면 네. 굉장히 속은 느낌이 드는데 그 집안에는 다시 전화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이렇게 충분히 묻혔어요. 네. 그럼 이제 자리를 옮겨서 한번 이거 튀겨볼까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튀김 온도는 네. 튀김 온도는요 네. 보통 한 160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온도가 너무 얕게 되면은 네. 별로 안 좋거든요. 닭고기 냄새도 나니까 그냥 여기다 이렇게 옷을 이렇게 보면 지금 이렇게 튀겨지는 거 보이시죠? 예. 그 정도에서 여기서 탁탁 털어서 여기다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센 불에 하시는 것보다는 이 정도 온도가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아, 박수홍 씨가 그랬죠, 저보고. 튀김 하는 거 싫어하시죠, 그랬죠? 저 싫어해요. 어머님이나 저나 다 똑같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게 정말 닭을 시켜 먹으면서 내 아이는 정말 좋은 기름에 튀긴 닭을 먹이는 건가? 라는 의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어머님들은.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집에서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이런 식으로 튀겨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예, 엄마가, 뭐, 정성껏. 네. 그리고 또, 간도 너무 세지 않게 하고, 그런 네. 게 건강하게 하는 거, 만드는 거니까요. 식초를 네. 위해서.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게 되면. 네. 닭이 이렇게 지금 튀겨지고 있는데요.
자,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요? 어떠세요? 어. 옷이 이렇게 많이 안 입혀져 얇아요. 있죠? 얇게 입혀져 있죠? 네. 그러니까 튀기고 나면 굉장히 맛이 괜찮다는 얘기예요. 어. 그래서 이렇게 지금 튀겨지게끔 이렇게 놔두시고요. 네. 요 옆에다가 제가 이렇게 불을 틀어서 소스를 한번 바글바글 끓여볼게요. 네. 네. 자, 여기에서 그런데 요 소스가 이렇게 바글바글 끓이는데 요게 이제 혼합이 돼서 끓어오르면 이렇게 다 이렇게 마요네즈가 녹으면서 혼합이 굉장히 잘 돼요. 아...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너무 매운 거를 주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마른 건청양 고추 빼시고요. 그다음에 핫소스 빼고. 두 가지만 빼면은 또 그런 대로 맛이 괜찮은데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아이들은 견과류가 몸에 좋은 건 다 알아. 맞습니다. 근데 먹지를 않아요. 근데 이런 데다 집어넣게 되면 아이들이 안 먹고는 못 빼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준비한 견과류가 뭐냐면 슬라이스한 아몬드예요. 이렇게 아몬드. 껍질 제거해서 네. 이렇게 잘라놓고 파는 게 있거든요. 썰어놓고 그 다음에 이건 땅콩. 네. 네, 이렇게 껍질 벗겨놓은 거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건포도. 네. 그 다음에 이건 자시예요. 네. 너무 오늘은 양념치킨이 호화스럽고 아~ 사치스럽지만 그래도 아이들한테 먹이는 거, 내 가족들한테 먹이는 거니까. 그럼요.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거 없어요. 뭐, 아몬드도 없고, 잣도 없고, 이것도, 건포도도 없어요. 그럼 땅콩만 많이 넣으셔도 되고요. 네. 한 가지씩만 넣어도 되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넣으면 더 다양하게 맛을 볼 수가 있어서 좋다라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소스가 또 이렇게 끓어오르는데, 빨리 끓어올라요. 네. 네, 그렇죠? 지금 끓어오르기 시작하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끓이게 놔두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닭 있는 데를 한번 다시 와서 한번 볼게요. 자, 요 정도 보면은 양념 요거 자체로만 그냥 소금을 찍어 먹게 되면 후라이드 치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옷을 얇게 입은. 예. 네. 이렇게 양념 후라이드 치킨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요게 튀겨지는 동안에 북어포 무침을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네, 자리를 한번 깔끔하게 있는 대로 다시 옮겨서 자. 제가 북어포 무침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저희가 네 보여드리는 건데요. 북어포 무침. 네, 북어포 무침이 여기 보시면 이게 북어포예요. 네. 이게 100g 정도의 양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갖다가 불린 거죠. 네, 불렸어요. 네. 그러니까 불린다고 해서 오래 불리는 게 아니라 네. 물에다 한 번만 왜 먼지 씻듯이 솔직히 이걸 찢어놓고 파는 거는 아무리 포장을 해놨다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물에다가 한번 살짝 씻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렇게 잔가시 같은 게 들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잔가시 같은 거 골라내시고 물에다 불린 걸 갖다 꼭 짜서 물기를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 북어포만 하시는 것보다는 미나리를 넣는 게 더 맛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미나리를 이렇게 잘라서 주세요. 근데 미나리가